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소문이, 71페이지짜리 기소문이, 공개가 됐죠? 지금은 여론전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뭐, 아직 그, 소송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기소문이 인터넷에 쫙 퍼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지금 막 전파를 하고 있죠? 뭐, 공포감을, 어떤 분은 공포감을 뭐, 조성시키면서 이걸 활용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던데, 자, 그래서 이 기소문에 대한 리플사의 반박, 뭐, 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왔어요. 그걸, 제가 오늘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걸 마련했거든요. 원래 제가 리플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이더리움도 방송하고, 뭐, 이런 이것저것 다 방송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리플이 워낙 큰 문제가 생겼고 하루가 다르게 뭐 일이 터져요. 뭐 누군가 뭐 리플 뭐 그 하지 않겠다. 뭐 거래하지 않겠다. 거래 뭐 비트 스탬프 건 터지고 또 어제는 뭐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뭐 기소문 나오고 이제 기소문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방송하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뭐 공포감 또는 뭐 사람들을 뭐 이걸 좀 공포감을 키우는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러다 보니 저도 오늘은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사람이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문 딱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플사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리플사도 그 71쪽짜리 기소문에 대한 반박글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쟁점 이슈가 이거거든요.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고소했어요. 이게 한 건이고 중요한 것도 두 번째 게 뭐냐면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다. 뭐다? 시큐리티다. 증권이다. 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두 건이에요. 자, 크리스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 고소한 거 개인적으로 6,600억 상당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건 뭐 별로 제가 걱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회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 생활을 하든지 어느 조직이나 이런 뭐 사기, 아니, 이런 것들을 저지른 사람들 있죠? 근데,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걸 했는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기를 쳤다, 아니면 개인적인 사익을 편취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직 법적인,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 문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거에 대한 리플사의 반박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소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해보죠. 어떤 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지. 자, SEC가 리플사와 리플 공동 창립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을 고소했죠. 이들은 XRP 판매를 통해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00억 정도의 개인 이익을 취했다고 했어요. 2013년부터 XRP를 한 146억 개 정도 판매를 했는데 뭐 법정화폐로 환산을 하면 13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규모이죠. 네. XRP 판매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고 이 과정에서 누구?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00억 상당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제목이죠. 그리고 SEC는 리플의 자기들의 변호사나 아니면 주변 관계자들이 XRP가 증권이 될 수 있으니까 자 XRP 팔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SEC에 제출하고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XRP 판매를 강행했다고 지적을 했죠. 자, 이 주장은 SEC 주장이에요. SEC 주장이고 이건 뭐 SEC가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사실인 양 떠들고 뭐 리플을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 조성하면 안 돼요. 아직은
서로 간에 의견이 있잖아요. SEC는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 소송했고, 그 다음에 리플사도 의견이 있잖아요. 아니, 네 생각이 틀렸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증권이, XRP가 증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다. 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하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뭐 흥분해서 뭐 XRP 뭐 투자한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아직 몰라요.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법정에서 기일도 잡히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거 가지고 싸움한다는 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SEC는 XRP가 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SEC가 XRP를 증권으로 보는 이유는, 증권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리플사 사업 수익의 대부분이 XRP 판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이 있는데, 리플 회사에서 다른 수익 모델이 없고, XRP를 가지고 돈 장사를 했다.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XRP는 뭐다? 리플에 종속되어 있는 주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증권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SEC가 조사해 보니까 너희들이 ODL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ODL 사업을 통해서 너희들은 수익을 거둔 게 거의 없다. 대부분이 XRP 판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리플사가 ODL 서비스 과정에서 협업을 맺은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자, ODL 서비스 과정에서 협업을 맺는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파트너들. 이 업체들한테 XRP를 법률적 절차 없이 지급했다는 거죠. 줬다는 거죠. 최소 3억 2,400만 개의 XRP를 누구? ODL 파트너사한테 제공을 했고, 근데 이때 리플사는 이 업체들한테 XRP를 판매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보유하라고 이런 조치 같은 걸 취하지 않아서, 이런 ODL사가 XRP를 시장에 매도하는 것을 방치했다. 뭐 이걸 가지고 이두 사람을 기소한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RP는 뭐다? 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리플에 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 네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래.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SEC는 71쪽짜리를 쭉 뿌렸죠. 저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골치 아파요. 뭐 갈링하우스는 뭐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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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 우리가 진짜 XRP를 사가지고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법률도 공부하고, 이게 참,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 XRP가 SEC 글에 반박글을 올린 걸 제가 올려놨거든요. 어디냐면 여기에 올려놨어요. 네. 여기에 올려놨죠. 카페.네이버.com 유프리의 609번.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있죠. 제가 이걸 올려놨어요. 네, 여기에. 이 보시면 Summary of Ripple Wealth Submission 나오는데, 다큐멘트 DOC 버전하고 zip 버전 두 개를 올렸는데, 이 zip 버전을 푸시면 HTML이 있습니다. HTML을 HTML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HTML? 이게 뭐예요? 이 HTML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HTML을 zip 파일을 압축 푸시면 HTML이 나오는데, 그걸 더블 클릭하시면, 어디 크롬에서 더블 클릭해서 오픈하시면 HTML 형식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이시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로 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DOC 버전하고 zip 버전 드렸으니까, 혹시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zip 버전 받아가셔서, 컴퓨터 저장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받으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풀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이런 HTML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크롬에 이제 오픈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쭉쭉 나와요. 이게 리플사가 SEC 그 기소문에 대한 반박글인데, 이거 영어로 돼 있으면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로 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HTML로 컴포스트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반박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렸어요. 그래서 모든 풀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예. 자, XRP가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 SEC의 이론은 XRP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생태계를 갖춘 디지털 자산이며 기능 또는 가격을 위해 리플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 단독으로 뭐 운영되고 있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실제 사용 사례라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뭐냐? XRP는 리플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얘는 브릿지 통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XRP는 2013년부터 2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리가 팔고 있는 거 아니다. 자율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시장은 2013년 이후 총 거래량의 약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하며 리플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리플이 컨트롤하는 거 아니다.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XRP는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와 기타 가상 통화 간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리플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XRP 거래는 어느 한 당사자가 리플을 말하겠죠.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는 분산된 암호화 온장인 XRP 온장에서 모든 게 컨트롤된다. XRP 온장은 오류나 분쟁 없이 8년 동안 자율적으로 수억 건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자, 합의 검증 프로세스는 단일 행위자가 XRP 레저를 일방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리플이 XRP 온장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합의를 통해 XRP는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 트랜잭션을 더 빠르고 저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당사자의 중앙 집중식 제어 위험을 크게 제거한다. 얘는 뭐다? 퍼블릭 블록체인이지 어느 리플사가 얘를 컨트롤하는 건 절대 아니다. SEC는 우리한테 우리 변호사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XRP가 증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SEC의 2017년 7월 다오 보고서가 나오기 몇 년 전에 리플은 XRP가 보안이 아니라 시큐리티가 아니라 증권이 아니라 가상화폐라는 전문가의 조언과 규제 선언에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판매를 한 거지 SEC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XRP가 증권이 될 거라고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2015년에 DOJ 미국 법무부하고 핀셋은 리플과 사건이 있었거든요. 소송이. 리플이 뭐 어떤 거냐면 XRP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이 세탁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대해서 핀셋이 소송을 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리플과 핀셋 간에 그 문서가 있었죠. 둘이 협의하는 문서. 이제 앞으로 리플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XRP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약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문서에 리플과 사건을 해결하고 XRP가 전환 가능한 가상통화, 버추얼 통화, 커런시 아니면 디지털 커런시이고 리플이 XRP의 송금인이라고 이미 결정을 했다. 언제? 2015년에. 합의에는 리플의 XRP 거래가 증권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옛날부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해야 될 건 SEC는 딴소리 하지 말고 핀셋이 리플은 가상통화이고 버추얼 커런시이고 퍼블릭 암호화폐라고 이미 얘기했다. 그러면 핀셋과 한번 얘기해봐라. 핀셋이 얘기한 건 뭐고 너희들이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먼저 핀셋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 얘기를 빼놓고 자꾸 리플의 변호인단하고 리플이 아는 사람들이 XRP가 증권이라고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이런 형태? 이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리플의 측근들이 리플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리플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핀셋이 이미 리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SEC는 핀셋하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번 소송의 관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550억 개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리플의 XRP 보유 중 약 90%, 한 500개 정도? 뭐, 그 정도 접근 불가능, 누구도 접근 불가능한 에스크로로 보관되어 있으며 한 달에 몇 개씩, 10억 개씩 풀리고 있죠. 리플이 자발적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누구도 이 규칙, 에스크로, 이 정책을 종료할 수 없어요. 에스크로는 XRP의 가격과 볼륨이 증가한 시기에도, 그러니까 XRP의 가격이 아무리 펌핑되고 가격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 에스크로 규칙을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자꾸 너희들이 오제라는 뭐 다른 업체들한테 우리가 불법으로 돈을, XRP를 주고 그 애들이 불법적으로 판매를 해서 XRP 가격을 출렁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ODL 인센티브는 고객을 위한 더 나은 경험을 개발하고 ODL의 확장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제공한 거다. 어?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제공한 거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단기 인센티브는 네트워크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간행일 뿐이다. 가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인센티브 및 리베이트는 하지만 인센티브하고 리베이트는 2019년 이후부터 크게 우리가 감소시키고 있다. 자, 그리고 리플의 XRP 판매는 전체 XRP 거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다. 너희들이 우리가 XRP를 뭐 16억 달러에 판매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우리는 XRP 거래의 극히 일부만 거래를 하고 있다. 과거에 리플의 판매는 대부분 미국 외부에 위치한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블라인드 입찰, 매도 거래를 중개한 외국 시장 제작자를 통해 이루어졌거나 주로 다음 기관 또 제3자 기관에 대한 OTC 장외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익 약속이나 XRP 가격 인상 약속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 리플의 판매는 이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ODL 고객에 대한 판매로 제한됐다. 아, 이거 좀 제가 번역을 좀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다? XRP 리플의 수익이 XRP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졌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일부 XRP만 거래했고 나머지 거래는 어디서? OTC나 아니면 제3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리플의 매출은 전체 거래량의 1%에 불과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리플의 XRP 판매량은 전 세계 XRP 거래량의 0.1%도 안 된다. 0.4%? 그러니까 0.04%? 0.4%? 1%도 안 된다는 거죠. 예. 0.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 1분기에는 전체 거래량의 0.2%밖에 안 된다. 그리고 리플은 2019년 9월에 모든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와 거의 모든 OTC 장외 거래 판매를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SEC가 2017년 7월 DAO 보고서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생한 XRP 판매를 기반으로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XRP는 미국 국무부 또는 핀센이 2015년에 결정한 통화라고 결정을 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핀센과 미국 법무부가 결정한 이 사항에 대해서 SEC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통화는 증권의 법정 정의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커러시는 시큐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정 싸움에서 불필요한 싸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XRP가 하이 테스트 있잖아요. 하이 테스트. 이게 증권인지 아니면 증권이 아닌지 판매하는 그 테스트인데 XRP는 하이 테스트를 너희들 해봐라. 우리는 증권으로 나오지? 증권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한 거예요. 하이 테스트를 진행하면. 자, 하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XRP는 투자 계약에 기초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 테스트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리플은 공개 성명에서 XRP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XRP 가격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이게 SEC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그 갈링하우스가 어떤 기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XRP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SEC가 이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변명인가, 아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은 공개 성명에서 XRP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며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리플은 자사의 노력이 ODL 이익을 위해 XRP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지 XRP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 XRP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펌핑시키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 하이 테스트를 진행하면 여기서 증권이라고 판명되는 암호화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지금 XRP가 문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꼬투리 잡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걸린 놈이 재수 없는 거지. 아직 걸리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해피한 거죠. 예? 하이 테스트의 광범위한 적용은 전체 블록체인 산업에 냉각 효과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SEC가 취하는 이 행동은 옛날 미국이 인터넷을 부흥시켰던 그거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미국이 암호화폐는 점차 설 곳이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는 중국 같은 제3의 지대에서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절대 그렇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줄기차게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회사가 리플과 같이 자산을 투자로 판매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자꾸 그걸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를 압박하느냐? 이러면 암호화폐가 주눅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XRP를 증권이라고 결정한 예고 규제 기간은 아직까지 없다. 사실 그 반대가 사실이다. 증권이 아니고 그냥 암호화폐라고 분류를 시킨다. 미국만 왜 이러냐라는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남은 거. 어떤 게 있느냐면, 제가 다 얘기한 거 아니니까 꼭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얘기할 건 이거죠.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건 거죠. 갑자기 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결정을 한다 해서 뭐 결정 내릴 건 아니고요.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게 있죠? 이제 소송이 됐으니까 하나는 뭐 승리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패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승리했을 경우는 이제 XRP가 증권이 아니고 하니까 이제 가격은 올라갈 거고, 이건 뭐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패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패배를 했을 경우에 뭐 16억 달러? 뭐 이건가? 이 배상금? 배상.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XRP 거래 안 되죠? ODL 안 되죠? ODL? 뭐 엑스코 뭐 이런 ODL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국 관련된 기업들하고는 사업 못하죠. 미국 이외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플사는 어디로 또 이전을 해야 되죠. 이제 미국에서 어디로, 뭐 어디로 이전하겠죠. 이전을 해야 돼요. 리플사는 망하진 않아요. 이전하면 되고, 근데 배상을 해야 되고, 미국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나라도 이제 본사를 옮기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게 될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꾸준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에 XRP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보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SC가 이때까지 불패다, 이때까지 모든 소송이 이겼다 라고 해서 SC가 이길지 아니면 XRP가 100% 패배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승리했을 경우, 이 경우는 뭐 너무 기쁜 경우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패배했을 경우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XRP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배상 판결은, 많이 시간이 끌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장 오늘, 코인베이스가 오늘 결정하기로 했죠. 코인베이스가. 어떤가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XRP 거래를 못하도록 결정하겠다는 말을 오늘 했죠. 오늘 정도쯤 하겠다고. 뭐, 오늘 정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자정쯤, 아니면 11시 이후, 뭐, 새벽, 이때 발표하겠죠. 이때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한번 출렁이겠죠. 만약 얘들이 미국에서 XRP 판매되는 거 이제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또 XRP 가격 곤두박치겠죠. 어쨌든 간에, 소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XRP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어떻게 판단하시든 간에 나의 판단은 내 책임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잖아요? 그 신념을 어떻게 갔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결정을 하시고요. 결정에 후회가 없길 바라고, 오늘 충격파가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새벽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XRP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뭐, 본전 생각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다. 뭐, 그리고 XRP가 증권으로 판명됐고, 그 다음에 갈링하우스나 이런 애들이 사기꾼인데, 이 사기꾼에, 현혹돼서 지금 이제 XRP 가치도 없는 거에 투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니까, 뭐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XRP를 투자하면서 상당히 XRP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ODL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죠? 테크닉, 인터넷죠? 테크닉, ILT,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리플이 그 기술을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큰 악재를 만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각자가 알고 있는 리플의 지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리플이 최종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을 때는 빠르게 공유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정확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유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